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 현장입니다. 규모도 총 17층 건물에 지하주차장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175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현장이고요. 이번 현장은 부천역 2분뿐만 아니라 시장 2분, 대형마트도 2분, 웬만한 생활권이 도보 2분에 잡혀 있는 정말 위치 좋은, 인프라 좋은 신축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175세대로 세대 규모도 크지만 분양 조건도 너무나 좋습니다. 분양가 3억대, 3억 초반대부터 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 2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정말 저렴한 분양가에 28평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 28평뿐만 아니라 30평 타입도 있으니까 꼭 다른 타입은 저랑 같이 구경 오셨으면 좋겠고, 현관부터 저랑 내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모습부터 보실 텐데, 좌측에 신발장 키 큰 장 3칸의 전신 거울 준비되어 있고요. 우측 벽면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등도 보이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메인 욕실이 먼저 나오는데, 외출하고 귀가하실 때 뭐 손발 먼저 닦기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폭 약 3.8m, 정말 넓은 폭 가지고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거실 기준으로 막힌 게 전혀 없고, 해도 너무나도 잘 들어오는 뻥 뚫린 뷰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강마루,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TV 아트월 보이시나요?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템바보드로 포인트 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4인용 소파 배치하시고 대형 안마의자 같은 것까지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가 한층 더 높아 보이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D자형 구조의 넓은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식탁, 지금 의자 4개 놔둔 거 보이시죠? 의자 4개를 놨음에도 공간이 남습니다. 뭐 6분까지도 식사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밥솥, 전자레인지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D자형 주방답게 이제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은 넉넉하니까 걱정 마시고, 벽면도 전부 다 벽지가 아닌 타일로 오랫동안 청소하기도 쉽게끔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여기 나와 있고, 무엇보다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2대 나와 있습니다. 쓰시던 냉장고 2대 다 갖고 와서 두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4.2m, 3.2m 사용합니다. 정말 넓은 안방이라서 지금 침대 하나 놨는데, 여기 침대 하나를 더 놔도 될 정도로 정말 큽니다. 이쪽에 환기창 크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꾸미시면은 활용하기 정말 좋고요. 안쪽으로 따라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되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도 있는데,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바쁜 아침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방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네, 2.7m, 2.6m 사용하는 두 번째 방이고요. 침대, 책상, 장롱까지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 채광도 매우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벽지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네요. 이제 공용 공간 다시 지나서요, 이제 현관 앞에 작은 방, 마지막 방 보도록 할게요. 네, 2.5m, 2.7m 마지막 방, 중간 방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 같이 나와 있는 방이고, 현관 욕실 앞에 있는 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 많이들 꾸미실 것 같고요.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넓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이렇게 샤워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튀김 덜 하도록 샤워 파티션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요. 지금 거울 수납장도 대형 수납장 채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양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세면대 선반도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면용품도 매우 많이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부천역 도보 2분 초역세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분양가 3억 초반대부터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실입주금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부천역 인근에서도 평수 가장 큰 평수로 보시면 되는데 28평에서 30평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타입 저랑 꼭 구경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